정성산 TV를 애청해 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성산 TV 긴급 속보, 한동훈 때문에 국민의힘 책임 당원 날벼락, 한동훈 때문에 국민의힘 고령의 책임 당원 날벼락 터졌으며 나경원 후보의 눈물, 또한 배승희 변호사와 민영삼 평론가 한동훈 충격 폭로. 이번 소식의 핵심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한동훈이가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문재인, 조국, 이재명 구속을 안 시킨 장본인이 한동훈이지요. 그뿐이겠습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후에 이번 총선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 4.10 총선거를 망친 주범 한동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런 자가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겠다고 지금 얼마나 지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어떤 분이 저에게 긴급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부터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감독님. 제 주변의 지인들의 연락을 통해서 정성산 감독님께 이렇게 긴급 충격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쓰러지신 저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76살, 76세로 지난 30년간 오로지 보수 정당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봉사를 해왔던 책임 당원이십니다. 이번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각 지역에서 열렸던 후보들의 TV 토론, 전국에 있는 지역도 저희 어머니는 직접 다니시면서 자원봉사도 하시고, 특히나 저희 어머니는 나경원 후보의 광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전국에서 진행된 당대표 후보들의 TV 토론을 보시고 서울에 오시면 계속해서 아이고 저 한동훈 어쩌나 저 한동훈 어쩌나 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로지 나경원 후보가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고 새벽 기도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19일 어제 터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양천구 SBS 이 스튜디오에서 열렸던 TV 토론회를 참관을 하고 저녁에 집에 오셔서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했더니 아니다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TV에서 이번 19일 마지막 후보들의 TV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와의 혈전 그 영상이 나오고 후에 나경원 후보가 눈물을 흘렸다라는 소식을 듣더니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아 하시면서 뒷덜미를 잡으시더니 결국은 쓰러지셨고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저와 저의 남편이 달려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다급하게 어머니를 깨웠지만 결국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저의 남편이 긴급하게 119에 전화를 해서 저희 어머니는 급히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약 2시간 정도의 검진이 끝난 이후에 의사 선생님이 종합검진을 좀 더 해야 하니 내일쯤 결과를 보자라고 해서 밤새껏 저희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까지는 제가 지키고 그 이후에는 저희 남편이 지켰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의사선생님께서 갑자기 급하게 만나자고 해서 병원 가서 의사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의사선생님께서 지금 어머니가 갑자기 심근경색이 오셨으며 수술을 해도 살아날 확률 20%밖에 안 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날벼락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76세지만 건강하고 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니면서 자원봉사하는 걸 자랑으로 여기셨던 분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면서 이 살아날 확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수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저희는 무조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어머니의 옷을 들고 병원 밖에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주머니에서 뭔가 발견되어 꺼내보니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기도 종이를 매일 가슴에 옷에 품고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오. 우리 우파인 줄 알았던 저 좌파인 한동훈, 또한 친중 한동훈이 이번 당대표에서 당대표로 되지 않게 낙선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오. 한동훈 당대표가 아니라 나경원, 원희룡, 윤상년 이 세 후보 중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자유우파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동훈이가 되면 우리 국민의힘은 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한 시간 동안을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억장이 무너져 주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이런 긴급 제보를 종성산 감독에게 보내라 라는 지인분의 권유가 있어서 이렇게 긴급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자유우파 우리 유권자들과 국민의힘 당원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한동훈 때문에 저희 어머니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땡땡땡 올림. 아, 자 여러분 좀 더 전해 드릴게요. 아,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나경원 후보가 전날인 19일 서울 양천구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에서 한동훈 후보와 격한 설전을 벌인 뒤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경원 후보가 소시오패스와 상대했으니 오죽했겠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SBS가 주관한 마지막 방송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가 폭로한 나경원 후보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우리 당 위원을 고발한다고 하는데 기소돼야 하는 것인가? 기소됐다고 한다면 공소 취소를 요구할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동훈 후보는 오늘 사건은 정치인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 나경원 후보는 당시 당직을 안 맡았고 개인 차원의 부탁을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자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그게 개인 차원인가 똑바로 말하세요 라고 격앙했고 한동훈 후보는 네,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나경원 후보는 네? 네? 제 것만 빼달라고 했습니까? 저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당 의원과 보좌진을 대표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말씀을 왜곡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라고 굽히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며 나경원 후보의 말을 끊었습니다. 자, 오죽했으면 홍준표 시장이 소시오패스와 패스를 상대로 토론했으니 오죽했겠나라는 글을 남겼습니까? 남겼겠습니까? 자, 여러분. 전역 전 위원, 이거에 소상하게 밝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전역 전 위원이 본인의 블로그에 여자를 울리지 마라. 여자를 울리는 남자, 비겁한 남자지요. 남자들과 당당하게 1대1로 싸울 능력이 없으니 이 나약한 여자를 일부러 고르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정말 저도 경악을 했어요. 이거 보고. 정말 경악 그 자체, 경악 그 자체입니다.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저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저는 27명의 제가 제 것만 빼달라고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제 거를 빼달라고 그랬습니까? 네? 네?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27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 우리 거를 공소 취소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제 것만 뺄 수 있습니까? 지금 개인 차원의 부탁이요? 개인 차원의 부탁이요?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하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줄 수는 없어요. 자, 국민들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아직도 우리 뭐 지금 자 방송 끝나고 나경원 후보 대기실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답니다. 이 비장함을 인간이 없다는 한동훈은 공감할 수 없을 겁니다. 홍준표 시장, 나경원 후보가 소시오패스를 상대했으니 여러분,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보십시오. 김어준이 한동훈은 우리 복동이래요. 한동훈 투표율 조조에 몸 달았나 봐요. 한동훈 5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 당원 모바일 투표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당원들이 참여해 주셨지만 오늘 12시 현재 35.98%에 불과합니다. 작년 전당대회 때 같은 시간보다 6.7%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지금 자기한테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지금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한동훈에 대한 칭찬을 배승희 변호사와 또 민영삼 평론가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완전히 돌아섰지요. 한동훈 종편 기자 통해 유튜버에게 우호적 여론 조성 부탁, 배승희 변호사, 민영삼 평론가 충격 폭로, 배승희 이름 걸고 폭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는 더해, 민영삼 한동훈 거짓말 엄청 잘한다. 충격 폭로. 야, 이런 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시절 정편 기자를 통해 보수 유튜버들에게 우호적 여론 조성을 요청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무려 15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배승희 변호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저희 방송에 본인을 띄워달라고 달라는 부탁이 많이 있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는 그동안 한동훈 후보 측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맨날 댓글을 남깁니다. 저희도 분석 다 끝났습니다. 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 댓글 부대 그리고 보수 유튜버 한데 법무부 장관 시절 아무것도 안 시켰냐? 안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진짜? 라면서 한동훈 후보가 과거 종편 기자들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부탁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함께 방송하던 민영삼 평론가 역시 한동훈 후보가 자기 띄워달라고 종편에서 활동하는 현직 기자도 한동훈이랑 소통하면서 조한대 보낸 사람도 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동훈 후보는 선거 방송에 나와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 됩니다. 여론조성과 관련하여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하느라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응답을 하지 않았으며 않았다는 주장의 신뢰성에도 금이 가게 됩니다. 배승희 변호사는 작심한 듯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저희 방송에 띄워달라고 한 거 많이 있었으며 그 중간에 전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편 기자들도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한테 보고한 것도 많습니다. 라고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는 이 기억나실 텐데 한동훈 후보를 가지고 무슨 어린아이 사진 찍더니 아동학대니 뭐니 했던 거 자기 한동훈 후보 측이 저기 옹호 해달라고 자료 보내고 그런 자료 받아서 전달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라며 무슨 언론 띄우기가 없었고 여론조성팀이 왜 없었습니까? 지금에 와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한편 사법 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지난 18일 여론조성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한동훈 캠프 측은 여론조성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너무 어이없는 주장이라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아, 이놈의 한동 여러분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76세의 책임당원 그 어머님께서 얼마나 어떡합니까 그분 그분의 성함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이거 한동훈 때문에 이거 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